안녕하세요, 뮤즈다육입니다. 오늘 영상은 초보다육파파의 겨울 분갈이.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죠. 제가 사는 지역도 어제 낮에 눈발이 약간씩 날리더라고요.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요. 낮은 온도와 찬바람이 함께 불면 냉해를 빨리 입을 수 있으니 낮 기온도 영하일 때는 창문도 잘 단속하시고요. 예, 준비를 좀 단도리를 잘 하시고요. 오늘 소개할 아이는 어둡고 칙칙한 초록빛이 묵을수록 진한 붉은빛으로 반전이 있는 아이, 바로 루스 반 크로프트 또는 루스 반 크로프트라고도 불리우는 아이입니다. 요 루스 반 크로프트는 아주 오래된 고다육에 속하는 아이인데요. 국민이지만 요즘에는 보기 힘든 드문 그런 귀한 아이랍니다. 몸값이 무거워서 귀한 게 아니고요. 재배 농가가 없으면 다육이도 귀해지는 것 같아요. 이 루스 반 크로프트는 다육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는 그런 품종일 거예요, 아마도. 작년에 초봄에 제가 들여올 때 이 아이가 귀한 품종이니 키워보라고 추천받은 아이인데 너무 초록초록하고 못생겨서 그냥 두었던 아이예요. 루스 반 크로프트는 다른 다육에 비해 다져지고 물드는 속도가 빨라서 한 해만 지나면 아주 핫한 붉은빛으로 물드는 아이고요. 한번 물이 들어오면 사계절 물빠짐도 덜하는 아이랍니다. 또 물웅병에 강하고 햇볕에도 강하고 생명력이 좋아서 어지간하면 죽지 않고 잘 견디는 아이라네요. 이 아이는 올 때보다 많이 다져지긴 했지만 더 다져져야 하니 흙배합은 거칠게 쓸 거고요. 화분도 딱 맞는 화분에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지금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뺄 때 제가 조심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어볼 건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물 잡고 한번 자구가 이건 입고지인 것 같은데 입고가 돼가지고 이거는 제가 따로 심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입고네요. 입고가 굉장히 잘 되네요. 예. 여기도 보면은 자구인지 입고인지 모르겠지만 올라오고 있고요. 공중뿌리도 조금 보이고요. 공중뿌리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잔뿌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공중뿌리가 조금 있네요. 아까 전에 하우스를 돌아다 보니까 하얀 손깍지가 보이는 아이가 있어서 바로 처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겨울에 물을 굶기게 되면은 물을 아끼면은 손깍지가 많이 생기니까 손깍지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한번 아이들 얼굴도 한 번씩 확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유심히 봤더니 하얗게 입장과 입장 사이에 목대에 깍지가 보이더라고요. 깍지가. 그래서 바로 약을 뿌려줬어요.
예쁘게 나왔죠. 사각분으로 물구멍이 다섯 개 뚫려 있고요. 이 화분에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꽃판에다가 그냥 제가 심어볼게요. 네, 오늘 루스반 크로프트를 심어보았답니다. 분갈이를 해줬어요. 끝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